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3 IYF 월드캠프와 함께 2023 CLF 월드컨퍼런스 코리아가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경을 중심으로 한 참된 복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이번 CLF 월드컨퍼런스 코리아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더 큰 각성이라는 주제로 세계 60여 개국, 약 800명의 목회자와 함께합니다. 그중 10만 명 이상의 성도를 인도하는 비숍 및 교단 대표들과 기독교 대학 총장들은 서밋그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번 한국 CLF에서의 교류가 성경에 근거한 참된 회개와 믿음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사역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It breaks the barrier. There are so many barriers in the world, but when you come to CLF meeting, there is no barrier. It brings everybody together, and we are able to fellowship and also to enhance our knowledge of God and our growth. So I have always enjoyed CLF meetings.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진행되는 CLF의 주요 프로그램은 서밋 그룹과 일반 목회자 그룹으로 나누어 마스터 클래스, CLF 토크, 포럼, 마인드 토론 등입니다. 본격적인 일정 첫날인 17일에는 서밋과 일반 목회자 모두를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와 주제별 강의인 CLF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제별 마인드 강연과 사역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단번에 CLF 프로그램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서밋그룹은 오후에 개별적으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청년층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와 성도들의 분열 등 교인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회자 리더십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케냐 오순절교회 원로 고문인 비숍 조세 모팟 클레오바, 미국 오순절교회 회장인 비숍 호세 로드리게스, 인도 고스노 복음주의 루터교회 총회장 비숍 조한당이 주제를 발표했고, 미국 에픽신학교 총장 로날드 하든 목사는 성경적인 지식이 점점 부족해지는 목회자들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Yeah, I'm so glad to be involved in this forum about the challenges that the ministers face. It's an important forum because we have so many ministers that are giving up ministry because of the different challenges that we have in life. It was good because the people that were leading the forum have the experience about the ministry, and they've been able to encourage us how to stand up and be faithful and overcome. 오전과 저녁에는 제1전 시장에서 열리는 월드캠프의 메인 프로그램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IYF와 CL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박 목사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인간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약 일주일간 계속되는 2023 CLF 월드컨퍼런스 코리아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굿뉴스TV 오연석입니다.